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장미를 그려보는데요. 그것도 구룹 장미, 이렇게 장미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 장미는 지금 모조입니다. 모조지만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룹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라인으로만 그리는, 태법으로만 그리는데 이 장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요 사이에 겹쳐지는 잎사귀. 이 잎사귀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껴지는데 안쪽은, 요렇게 올라온 말린 부분이 없어요. 드물죠? 밖으로 나올수록 이 말린 부분이 넓어지면서 벌어지는 장미. 구룹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장미는요, 18세기 말에 아시아의 각 원종이 유럽에 도입되고, 이들이 유럽과 아시아 원종 간의 교배로 이루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장미하면 오히려 서양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장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시아였죠. 18세기 이전의 장미를 고대 장미라고 좀 우리가 좀 표현을 합니다. 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야, 지금 밖으로 이렇게 벌어진 요 라인의 표시,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하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 그리셔야 장미의 원형이 좀 여러분에게 잘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넓게 퍼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잘좀 이해하고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것은 고대 장미가 아니에요. 19세기 이후의 장미입니다. 현대 장미죠? 장미는 온대성의 상록과목으로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잖아요. 18도 정도, 15도에서 18도 이상만 되면 항상 연중개화하죠. 그래서 사개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장미 그리는 법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리실 때 좀 너무 무시하고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데센을 너무 무시하고 그리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분들에게 아, 장미도 데생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미 전달이 좀 제대로 되기를 많은 분들에게 바란다 하면서 저는 꼭 한 번쯤은 장미를 그릴 때 이렇게 데생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모습이나 어떤 것을 그려보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몽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굿자를 그리듯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몽우리 왜 그러죠? 요 안은 잘 제가 안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벌어지고, 야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들어오고 이렇게 몽우리 이렇게 해서 안쪽 몽우리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뭡니까? 이제 지금 막 예, 피고 있는 몽우리입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 또 아직 안핀 몽우리가 이렇게 있는 어린,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요? 꽃잎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아직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안 보여줬잖아요. 뭐를 안 보여줬냐면, 요 밑에 꽃받침을 안 보여줬잖아요. 꽃받침이 보여지고 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야, 이렇게 그리고, 야, 지금 제가 그리면서 자꾸 요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리고 싶을 때꼭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장미를 그릴 때는 요 뒤집어진 요 뒤집어지는 요거를 좀 표현 좀 이렇게 해가면서 해라 라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굳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장미 맛이 덜 납니다. 그래놓고선 장미 같지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뒤로 제껴진 요 잎사귀 요거를 많이 그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른단 말이에요.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안 해놓고 어떤 분들이, 아, 장미창 그림, 열심히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숫자 9처럼 쓰고 옆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제껴지는 거,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는 거, 그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뒤로, 응?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봉우리가 자꾸 피려고 하는 모양새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놓고 이렇게 있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뒤로 확 제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제껴진 잎사귀와 그렇죠? 이런 형태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까지 같이 해주셨을 때 저는 이게 장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 이렇게 모양을 자꾸 잡아버릇하면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장미의 구르기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야, 장미 그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안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당연히 제껴지는 것이 있고 싸고 들어오는 게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형체를 자꾸 기억을 한 후에 그리시는 것과 그렇게 안 해보고서 그리시는 분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예, 그렇죠. 한번 데생을 좀 대충 해보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꼭 데생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태는 좀 알고 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생태를 모르고 그리시는 분들은 장미가 아닌 뭐 다른 거를 그려놓고 우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려서 있을 수도 있고, 야,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그러면서. 뒤로 싹 이렇게 하나 벌어지기도 하고 아직 전혀 요동도 안 하는 잎사귀도 있고 꽃잎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려놓고요. 여기에 이제 잎사귀를 여러분이 참 달면 멋져요. 저는 여기에는 잎사귀 색을 조금 색을 좀 많이 넣을게요. 왜냐하면 꽃이 백묘화법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택법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잎사귀는 정법으로 그리는 게 좋겠죠. 여기에, 한번 제가 잎사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약간 붉은기를 넣어서 또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좀 넣어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장미의 요 라인을 살려줍니다. 왜 그러죠? 백묘는 요 라인대로 잎사귀를 넣어주면 이 친구가 더 어떻게 확연하게 살겠죠.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에 어린 친구의 꽃받침도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막 벌어지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조금 벌어진 친구도 있고, 이렇게 사방으로, 나간 친구도 있고. 야, 이렇게 하면 제가
사람들이 왜이 구판화법을 어려워하느냐면, 구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한자를 알면 되는데, 구룩입니다, 구룩. 몰골이 아니고, 야, 구판화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대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생을 좀 하셔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냥 이제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그려요. 그거를 제가 똑같이 그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모르고 그리지 말라는 뜻이지, 이거를 묻지, 뭐, 아이고, 실물하고 똑같이 그려라.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줄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쫓아가 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확연하게 장미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계절이,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사이로 또한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확연히 느낌이 나죠? 응? 응? 이러면서 사이사이에 어린 잎사귀를 좀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받쳐줍니다. 여기에 저는 잎사귀, 저기, 그 꽃밭이, 저 가시를 검정으로 할게요. 왜냐면 고상함에 이제 막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 이게 너무 빨강이 지나치면 예, 안하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검정으로 네, 여기에 제가 당연히 인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판화법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장미 주변에 노랑이나 또는 다른 색을 살짝 넣어서 이 색을 이렇게 오르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살짝만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그, 이게, 그냥 여기 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이 친구가 더 많이 살아나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데 저는 따로 이렇게 그릴 때는 이걸 잘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구판화법을 통해서 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멋스러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라인을 한번 살짝만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이중으로 있고 그냥 보세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밖에 살짝만 하면 이 친구가 음영을 잡으면서 더 살아나죠? 이것은, 이렇게 그리는 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 매화나 아니면 어디에서 꽃 주위에 살짝 이렇게 명암을 또는 이렇게 색을 넣는다는 걸, 배워보시지 못한 분들이죠. 이걸 차분히 다 넣기도 하고, 저처럼 좀 편안하게 넣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천천히 해보시고, 저처럼, 시간 내에 강의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빠르게, 처리를 좀 하는 것도 좋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라인대로 가지 않고 살짝 벗어나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야,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꽃이 더 살아나죠? 이제 여기에 잎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잎맥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안 말라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야. 좀 강하게 하시라고 그랬죠? 이 잎맥을 너무 부드럽게 하거나 너무 어린아이처럼 뭐 또박또박하거나 그래도 안 어울립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있고 리듬감이 있어서 붓이 탁탁 리듬감 있게 가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 검정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연지하고 검정하고 좀 타놓고 같이 섞어서 해라. 이 간격도 너무 어느 분은 뭐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물론 대생을 공부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이와로 가서 좀 내가 오늘 장미는 좀 고상함 아니다. 오늘은 좀 튕기는 맛이 있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잎맥의 강도를 조절하시거나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시면 거기에서 오는 이 흐름이 있죠. 그거로 인해서 뜻을 더 자연스럽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죠. 야. 제가 장미는 사시장춘이라고 그랬어요. 사계절 온도만 맞으면 피기 때문에 그 어떤 분 자꾸 여름꽃이다, 뭐 봄꽃이다 그러는데 예, 뭐 사실 분류를 하면 봄꽃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5월 되면 지천에 널려서 피고 있죠. 온도가 15도만 맞으면 핀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야간 온도 15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미는 햇볕이 좋은 곳 어느 밤을 항상 지켜주는 아주 꽃등처럼 이쁘죠. 이런 식으로 조금 편안하게 그리십시오. 너무 정확하게 안 그리셔도 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계절에 맞는 장미가 완성이 되죠. 여기에 그 안쪽에 노랑 수술이 살짝만 보여줘도 이쁘죠. 여기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이렇게 뭐다 보이면 안 되고요. 조금 이렇게 확 옆으로 있는 건안 보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연습하는 뭐다? 그렇죠. 굽판 장미. 쉽게 얘기하면 텔법 장미입니다. 다른 말로 예, 구륵과 몰골 중에 구륵화법으로 그린 백묘화법 그리고 백장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화제를 한번 써볼게요. 화제는 제가 즐겨 쓰는 화제죠. 성산분 선생입니다. 네, 제가 뭐 항상 많이 쓰는 화제라 여러분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의종 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너와 더불어 끝내 함께 늙어가고 싶다. 장미를 주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사랑 고백일 수 있겠죠. 여러분, 백장미는요, 장미를 한 송이만 그려놓고 백송이의 장미를 그린 것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흰백은 일백백과 음을 같이 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해엄성 문학으로 한자의 중요한 역할이죠. 저는 이렇게 써놓고 누군가한테 이 장미로 한번 고백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좀 그렇죠. 그래, 내가 여기에 향기를 좀 불어넣고 싶다. 그러면 뭐를 그리면 되죠? 그렇죠. 아이고, 여러분도 잘하네. 여기에 벌을 그리면 돼요. 벌을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벌을 그리는 방법이야 이제 다 아실 테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벌을 그리는 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오늘은 마봉이라고 그래서 그런 법으로 그리죠. 마봉 화법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마른 다음에 그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눈이 있고 여기에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잘 보이지를 않아서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여기 흰 장미에 이렇게 벌이 날라와서 나의 어떤 마음을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 고백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벌과 백장미 그래놓고 여의종회로라고 하는 화제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은 흰 장미 또는 굽판 화법으로 그리는 백묘, 우리말로는 태법이죠. 뭐 라인만 그려서 한번 그려보는 장미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흰 백자는 모두 백자, 일백백과 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백송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어서 당신의 청춘이 또 평안함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좋은 뜻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니 여러분도 청춘 같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